네, 오늘 연수는 1부, 2부로 하려고 합니다. 1부는 질문을 사전 설문에 의해 주신 두 분 계셔요. 근데 알고 보면 사전 설문의 의도가 있어요. 아, 나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다른 분들 얘기해볼까? 아, 다른 분들도 그랬구나. 이런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간단히 한 30분 정도 초강력도 스피드로 하고, 근데 오늘 정작 중요한 거는 케이스, 우리가 이걸 그 수강사람들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사례 회의, 어떤 환자를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생각해보는 그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백현중학교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일부는 녹화를 이왕에 고민은 사실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고민이 거의 99% 똑같아요. 네. 대표적인 거, 어느 학교도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바로 무기력이에요. 네, 그렇죠? 어느 학교든지 무기력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여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명함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주소. 여기 카페, 네이버 카페. 네, 여기에 KETV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지금 PC 화면으로 보시는 요거예요. 카페 이름이 돌봄 치유 되시고요. 좀 이름이 독특하죠? 네. 돌봄 치유. 뭐, 어떤 느낌 드시나요? 네. 제가 생활 지도를 하면서 생활 교육을 하면서 왜 돌봄 치유가 나오고 뜬금없이. 네. 애들 살펴보니까 애들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문에 제가 이 나선 행동 대문 매뉴얼, 여기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전문가를 했다, 여기 명함에서 있죠. 정책 전문가는 생활교육 정책 전문가였어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근데 나선 행동이라는 게 문제 행동인데, 이거를 좀 더 같이 중립적으로 표현해보자. 왜? 애들도 다 사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쪽 보시면 대문에서 PC로 보시면 이제 교사의 지시를 통해서 다양한 경우가 요쪽으로 자꾸 되묻는 아이. 검색창이 있거든요. 검색창에서 선생님들 고민이 있으시면 여기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제 시간이 많으면 검색 퀴즈를 해가지고 상품도 좀 드릴 텐데. 네. 불금이라 불금에 퇴근 시간을 넘기는 건 고약한 일이죠.